안녕하세요. 데일리 준호입니다. 오늘은 주방 벽지를 바꿔볼까 합니다. 기존에 있던 벽지도 실크여서 곰팡이 걱정은 없었는데요. 곰팡이 때문이 아니라 벽지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더 세련되고 차분한 시트지로 바꿔줄 생각입니다. 도배를 할 수도 있지만 도배를 하면 준비할 게 좀 많아서 간단하게 시트지로 시공할 생각입니다. 기존에 발라진 벽지가 실크 벽지여서 이 위에 그대로 발라주면 벽지든 시트지든 또 페인트든 잘 붙지 않고 금방 떨어집니다. 그렇기에 시공을 하기 전 겉코팅면을 벗겨줍니다. 실크지의 겉면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벗겨집니다. 다이소에서 구매한 시트지입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무난해서 이걸로 골랐습니다. 한 장 한 장 차분히 그리고 꼼꼼히 발라줍니다. 타일 시트지다 보니 각 타일 무늬에 맞게 잘라서 이리저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. 이 디자인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. 아무래도 무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에 다 바르면 좀 정신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인터넷에서 타일 시트지를 찾아봤는데요. 익숙한 디자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도배를 하면서 실크 벽지로 발랐던 벽지가 시트지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.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운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보다 다이소가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.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직접 사오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. 뭐 이 정도 무늬면 나쁘진 않죠? 도배를 하려면 풀칠도 해야 하고 시공하면서 풀이 또 튀기도 하고요. 풀 냄새나 본드 등이 오래 남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의 작은 공사에는 시터지가 더 간단한 것 같네요. 도배, 필름, 페인트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요. 그 현장에 맞게 시공하는 게 중요하죠. 싱크대의 수도꼭지 부분입니다.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 수도관이 한번 파열됐었습니다. 파이프에 균열이 생겨서 물이 계속 새더라고요. 그래서 저쪽 벽면은 약간 눅눅합니다. 방수 테이프도 써보고 뭐 다른 것도 사다가 해봤었는데 뭘 써도 물이 줄줄 새더라고요. 어떻게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저희 외삼촌께서 종합 인테리어를 하셔서 삼촌께 여쭤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수를 해주셨습니다. 제가 앞으로 이 집에서 얼마나 살지를 몰라서 최대한 돈을 안 쓰기를 바랐었는데 아주 다행이었어요. 워낙 오래된 집이라서 저거 하나 바꾸려면 벽부터 시작해서 벽 안쪽으로 들어가는 파이프, 위쪽에 수도꼭지 부분 등 봐야 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일이 엄청 커질 뻔했습니다. 그나저나 수도꼭지 부분 시공이 엄청 어렵네요. 좋아요. 아주 잘 나왔네요. 나머지 부분 시공을 위해 주방 물건들을 좀 치워줄게요. 카메라에 담지 않았지만 지금 발 디딜 공간도 없습니다.
어우씨. 좀 조심해야겠어요. 남은 부분도 밑작업을 해줄게요. 가뿐히 실크 벽지를 벗겨줍니다. 위쪽을 잘 맞춰서 반듯하게 시트지를 발라줄게요. 진도가 쭉쭉 잘 나가네요. 저희 채널도 쭉쭉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시트지는 다 발랐으니 주방 물건들을 원위치 시켜줄게요. 막막해 보이는 일도 천천히 차분히 하다 보면 언젠가 끝이 보이더라고요. 안 깨지게 조심히 옮겨줍니다. 소금, 후추, 식용유를 둘 선반도 달아주고요. 식기 건조대도 원위치 시켜줍니다. 쓰레기도 치워줄게요. 앞으로 밥을 많이 해먹을 것 같은데 집이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아니에요. 가스가 떨어질 때마다 매번 가스를 사기도 좀 그렇고 가스가 또 몸에 좋지도 않고요.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전기 인덕션으로 바꿨습니다. 주방 벽지를 바꿨습니다. 촌스러운 문이라서 항상 아쉬웠었는데 다이소 시트지로 간단하게 바꿔서 아주 저렴하고 손쉽게 잘 시공한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